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전 프로게이머 버드링입니다. 오늘은 기어레이트의 제 장비와 인게임 세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는 이제 파이널 마우스의 스타라이트 12 무선 제품이고요.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 제가 굉장히 이제 파이널 마우스를 예전부터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이제 파이널 마우스 까기도 하지만은 많이 사랑하기도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바꿨던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널 마우스를 택한 이유는 제가 되게 가벼운 마우스를 좋아해서 파이널 마우스는 되게 또 경량화 이런 타공을 통한 이제 경량화가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파이널 마우스를 많이 쓰고요. 다른 마우스들에 비해 엄청 가볍고 일단 이번에 무선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큰 메리트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 뭐 비대칭도 써봤고 대칭형 마우스들도 많이 써봤는데 비대칭보다는 저 대칭형을 선호하는 게 제가 쓰는 이제 그립이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클로 그립 위주로 잡기 때문에 비대칭을 잡았을 때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칭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에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을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딱 책상에 걸치고 화면 전환 같은 경우에 팔로 하고 에이밍 스타일은 약간 좀 손목을 미세한 조절 같은 건 손목을 통해서 에이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는 일단 스틸 시리즈의 에이펙스 프로 텐키리스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저는 장비 중에서 키보드를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최하위 제일 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무거나 쓰는 편이긴 한데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뭐 이런 USB 허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디어 바 조그만한 미디어 바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사운드 조절 이런 것도 가능해서 한번 여러 기능이 있길래 한번 사서 써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끄러운 것보다도 이제 청축이나 이런 시끄러운 것보다도 이제 좀 조용하고 약간 소음이 적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갈축이나 적축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냥 뭐 적축이 한 번도 안 써봤던 것 같아서 적축 한번 골라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이어폰은 이제 보스의 QC2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일상 생활에서도 뭐 비행기를 타러 갈 때나 이럴 때도 이제 노이즈 캔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뭐 일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되게 제가 한 4년 전부터 썼던 제품이고 이어폰은 항상 이걸 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역 때 썼던 헤드셋은 레이저의 이제 블랙샤크 V2라는 제품인데 이것은 이제 무선이고 만약에 무선 헤드셋을 고민하고 있다면은 뭐 이것도 이런 제품도 있다.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던 헤드셋이라서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썼던 모니터는 HP 오멘의 X25라는 제품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대회 때도 이제 스크림 할 때는 뭐 대회 때 현역 때 많이 썼던 모니터입니다. 주사율은 240Hz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는 이제 24.5인치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대회 때 나 보통 이제 대회 모니터들 그 사이즈들이 보통 이제 24.5인치 근처로 다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뭐 프로 현역 때도 다 24.5인치에 맞춰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패드는 G640이고요. 로지텍의 제품이고 이걸 쓰는 이유는 사실 제가 로지텍의 제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으나 이제 이 파이널 마우스를 쓰게 되면서 이 무선 제품을 이제 쓰게 되면서 어떤 패드랑 가장 잘 어울릴까 하면서 여러 패드를 써봤는데 그 중에는 이제 가장 G640 로지텍의 G640이랑 가장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해서 G640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레이저 제품의 기간투스 V2라는 제품을 사용했었고 그 이후로는 쭉 거의 G640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하드패드를 거의 안 써봤는데 천패드를 쓰는 이유는 하드패드보다는 일단 하드패드 같은 약간 좀 너무 미끌미끌거리고 약간 그 딱딱한 느낌 그런 게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때 또 한 번 써보고 바로 이제 그냥 천패드만 여지껏 쓴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는 가장 천패드가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는 이제 로지텍과 허무밀러 이제 합작 그 엠바디라는 제품이고요.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뭐 이제 허리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좋은 거 뭐 있나 써보다가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 허리를 위해서 한번 돈을 좀 써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DPI는 이제 1600 DPI로 거의 이제 프로 생활 내내 이것만 1600 DPI만 거의 썼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세팅은 거의 안 건드리고 건드린 게 없고 기본으로만 거의 세팅합니다. 일단 저의 그래픽 세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속 그냥 옛날 5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이제 세팅인데 일단은 제가 240Hz 주사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그냥 244에 맞춰놓고요. 245 이렇게 맞춰놓고 그래픽 세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75%를 썼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100%로 2년 전부터인가 바꿨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로우, 다 낮음, 매우 낮음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따로 건드는 게 없이 기본 세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40 쓰고요. 이제 조작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래 현역 때는 1600 DPI에 뭐 한 2점대, 2.15 뭐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게임하고자 해서 뭐 4.2, 4.5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크로스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컬러는 흰색이랑 초록색 많이 사용하고 1.77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윤곽선인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항상 둘 다 항상 켜놓기로 하면은 이제 힐러들처럼 이제 화면 딜러 할 때도 이제 힐러들처럼 이제 아군이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항상 켜놓고 이거 나머지는 이제 따로 건드는 게 없고 다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쉬랑 위도의 중감도 같은 경우에는 애쉬는 51.47 사용하고 있고 위도 같은 경우에는 37.89 중감 후감도는 64에서 70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에는 저는 점을 좋아해서 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은 크기는 4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이제 제가 이거 둘 다 이제 잘 그냥 희미하게 안 보이게 좀 오버워치 오래 하셨다는 분들은 이건 좀 그냥 희미하게 해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7%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거 이제 항상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회 전에 하는 루틴들은 보통 이제 훈련장에서 이렇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에임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약간 이렇게 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코박을 통해서 좀 손을 좀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코박으로 이제 손 풀고 그렇게 뭐 그냥 시간 보내다가 그러다 이제 대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장비와 이제 세팅 소개 영상이 끝났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오늘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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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